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,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. 다만 퇴임하고 나면,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,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,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,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, 네. 글쎄,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네. 한 가지 분명한 거는,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, 정말 어떤 실제 어떤 필요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수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네. 이렇게 안 하는 게.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솔직히 제가 이 검찰 조직의 장으로서 내가 이 조직에 오히려 참 불리한 그런 선택을 내가 총장으로서 했구나 하는 후에도 사실은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